밴드계의 엔터테이너이자 퍼포먼스의 대가 소란의 무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소란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소리 질러주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Are you ready? 클릭 브렛 쉬린 파스타 너 없이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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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wow, oh wow 네가 먹여주면 Oh 니코타 지셀라 파스타 클릭 브렛 쉬린 파스타 너 없이도 좋아했을까 네가 먹여주면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소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예쁘죠, 무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앉아계시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취향인데 제가 이렇게 몸으로 재롱을 떨기에 너무 가까이 계셔서 조금 주눅이 드는 느낌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아, 좋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지금 우리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다음 주 화요일에 새 앨범이 나오는데 에, 그 전에 이렇게 찾아올 수 있게 돼서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첫 곡은 리코타 치즈 샐러드라는 곡이었고 계속해서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는 저희가 원곡도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셨는데 콘서트 때 약간 재지하게 해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했더니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I'm Live 시청자분들께도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콘서트 때 편곡한 버전으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곡 너를 공부해. 억지로 앉아 있어도 졸린 걸 어떻게 지겹단 말야. 근데 요즘엔 왜 이럴까?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길래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너에게 집중해. 요즘에 나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밤에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하나부터 열까지 너만 생각나면 대단한 거잖아. 근데 그걸 내가 해투덜거리는 말투와 세심한 표정까지 작은 부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만 생각해도 시간이 모자라. 하루 종일 너를 고두
감사합니다. 저희가 I'm Live를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항상 이맘때 저희가 왔었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 외국에 여행 가면 외국 호텔에 이거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실제로 본 거예요. 외국 가서 얼마나 내가 자랑스럽던지 외국 호텔에 저희 공연이 나오니까 그래서 뭐 이거 이제 조심스러운 영어 자막으로 밀키 컬러 영배고 이렇게 나 충격. 왜 응원법을 번역하셨지? 그래서 되게 좋은 기억도 많았고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음악 방송은 아예 곡에 시간 제한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가 그냥 괜히 지레 알아서 그 원곡 버전으로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해서 깔끔한 버전으로 보통 들려드리곤 하는데요.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들려드리고 있는 모든 곡들 다 그냥 저희 콘서트에서 하던 버전 콘서트에서 하던 버던이라고 재밌게 실수했는데 콘서트에서 하던 버전으로 그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에 자주 나와보니까 여기서는 그런 거를 전혀 제안을 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앨범 제목이 샌리스트인데요. 그 샌리스트를 만들 때에도 우리가 괜히 음원이니까 라는 생각에 저희가 공연에서 뭐 더 할 수도 있었던 거를 괜히 커트하고 조금 타협을 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앨범에는 곡의 스타일이 어떻든 간에 음원이라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는 건 다 한번 빼보자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했고 그런 의미의 또 제목이기도 해서 오늘은 전부 다 그냥 콘서트랑 똑같이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괜찮으세요? 앨범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봐 주시고 그 이제 나온 것처럼 말한 거예요. 방송 프로같이 이제부터가 문제인데 다음 곡이 이제 일어서면 안 보일까 그냥 앉아있고 싶으세요? 일어서서 춤추고 싶으세요? 아 되게 다 이이신가 보다. 자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다음 곡은 가을목이라는 곡인데 최근에 막 숏폼에서 따라 춰주시는 분들도 많고 춤이 역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글로벌 팬들에게 한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북유럽 댄스. 자,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알려드릴게요. 자, 오른손 반짝반짝. 원, 투, 고마워, 바, 예쁘게 웃음. 내 고백에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네. 때도 사실 나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믿어지지 않아. 좋아요. 여러분도 잘 추셔가지고 지금 지미집이 계속 여러분을 찍고 있거든요. 올 겨울에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해외 나갔을 때 무조건 아리랑 TV를 틀어놓으세요. 저희 나오면 엄마 아빠 다 와봐. 잘하면 나 나온다. 이러면서 아시겠죠? 춤선 신경 쓰시고. 네. 재밌게 놀아볼까요 한번? 네. 준비됐어요? 네. Are you ready? 네. 다음 곡 가을목이! 고마워 예쁘게 웃으며 얘기해줘서 내 고백을 받아줘서 Everybody jump! 난 아직 조심스러워 어쩜 내가 부담 주고 있는지 몰라 넌 누가 봐도 예쁘잖아 요즘 별의별 생각에 밤에 잠을 잘 못 자 마치 꿈 같던 그날 밤에 대답했지 앞뒤로 나 미친 척하고 눈 딱 감고 그냥 한번 말해봤었는데 고마워 예쁘게
웃으며 얘기해줘서 고백을 받아줘서 온 그대로 자신 나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믿어지지 않는 얘기 넌 누가 봐도 예쁘잖아 처음 만난 그날에도 이런 설렘 마음이었지 정말 난 우리 둘이서 그냥 변한 좋은 친구 될 줄 알았는데 고마워 예쁘게 웃으며 얘기해줘서 고백을 받아줘서 저 피디님 보세요 저기 저 카메라 고마워 예쁘게 웃으며 얘기해줘서 오 그대도 사실 나를 좋아 Come on 다같이 고마워 예쁘게 웃으며 내 고백을 받아줘서 What? 내 고백을 받아줘서 오 그대도 사실 나를 좋아하고 있었던 너를 감사합니다. 와 이게 되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죠. 뒤쪽에 계신 분들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음악에 몸을 맡기면서 막 무화지 사실상 클럽이었죠 거의. 네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평소엔 이 노래를 그 앵콜 그리고도 맨 마지막 곡으로 자주 했었는데 오늘은. 마지막 곡으로 이 노래를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임라이브 여행 가서 보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방송도 여행 가서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노래를 골랐고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퇴사하실 분들은 퇴사하시고 또 입시하시는 분들은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고 다 행복하고 건강한 2024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소란이었고요. 마지막 곡 우리 모두 여행하듯이 행복하게 살아가자는 의미로 우리 여행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어때? 조금 앉아있다 가자. 낯선 사람들, 우리도 여기 풍경처럼 멈춰보면 어때? 똑같은 길을 몇 번이나 헤매도 자꾸 웃음이 나. 그대와 함께 가는 곳, 이렇게 꿈결 같은 시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I'm live.